사신감인의 서울의 골목길을 걷다. 서울의 숨겨진 골목들을 보여드리는 채널입니다. 많은 시청과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앙에는 솔밭이 있고요. 상계로 람산자락도 보이고요. 상계동을 굽어보시고 자, 여기는 서울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진가민입니다. 서울의 골목길을 걷다 오늘은 상계동이고요. 단곡계역 3번 출구 인근지역을 마지막으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상계동은 이번이 마지막 편입니다. 자, 출발해 보시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해주시고요. 자, 사실은 단곡계역 서편을 촬영분이 있긴 한데 좀 부족해서 다시 왔습니다. 날씨 좋은 날. 여기는 단곡의 공원입니다. 중앙에는 솔밭이 있고요. 저쪽에는 암벽 등반 연습하는 곳이 있긴 한데 등반 금지라고 써 있네요. 자, 이제 단곡의 공원을 뒤로 하고 본격적으로 상계동 마지막 편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 와, 얼마 만에 온 거야, 여기를. 와, 이쪽 동네는 변한 게 거의 없습니다. 화분이 정말 예쁘네요. 세로로 비스듬하게 집이 지어져 있네요. 뿌엉이 그림이 귀엽습니다. 웃고 있어. 상계로 31길이네요. 불암산입니다. 예뻐요. 바위가 아주 산수화 같은 느낌도 들고 완전히 언덕배기 길이긴 한데 바로 산과 맞닿아 있습니다. 와, 여기는 대왕부엉이가 한 마리 있습니다. 노란색 새침대기 부엉이, 귀여운 부엉이. 와, 여기는 진달래꽃이 이쁘게 잘 폈습니다. 누렁이가 자고 있구나. 차오차오 같다자. 사실 상계동 대부분은 아직까지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연탄보일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와, 여기서 보니까 불암산자락도 보이고요. 건너편 상계동이 한눈에 환하게 보이네요. 한자를 잘 몰라서 수락산 무불모. 날마다 좋은 날 되소서. 등산객들을 위해서 이렇게 표지판을 써놨네요. 저쪽은 서울시 테마 산책길이고요. 수락산 소망길이라고 하네요. 아, 둘레길이 있구나. 아유, 강아지들. 갈게. 와, 햇볕이 들어오니까 여기는 정말 양지바른 곳이에요. 역시 남양집이 최고입니다. 여기 이 집은 매화나무가 아주 큰 게 있네요. 와. 와, 진짜 이쁘다. 살구꽃인지는 몰랐네요. 이게 살구꽃. 와, 이 할머니 직접 심으신 거예요? 응. 와, 몇 년 된 거예요? 한 오래됐어요? 40년, 50년 됐... 40년, 50년 다 돼갈까? 와... 조금만 해서 심었는데 옆에 이렇게 뿌리가 이쪽에 나더라고? 예. 잘라버렸더니 죽었어. 아... 살구 많이 열겠어요, 올해는. 참살구 이거는. 아... 엄청 굵어. 맛있어, 아... 달아. 아니, 내가 이렇게 암 환자라고 와서 보더니 너무 따뜻하다고. 아... 5월 6일이라는 게 7일날 들어가요. 아. 검사로 다니냐. 여쭤봐. 아파갖고 병원 내 다녔어, 여태. 뭐 치료 뭐 결과 보러 오라, 뭐 보러 와, 뭐 보러 오라. 그 혈액암이라고. 처음에 기가 아파갖고 다녔어요, 여기 백병원에. 백병원에서
아들은 투석하지 나는 또 이렇게 아파서 잘 지났는데 이렇게 몸이 안 좋은 게 여기다가 예. 한번 이제 수술 암은 이제 좀 보신 게 그래 해라고 병원에서 예. 써주더라고 선생님이 그래서 이제 부처에다 내가 갖다가 냈어 아 예 그건 잘 하셨네요 냈는데도 내가 현재 돈을 쥐고 살아야 되잖아 쥐고 살아야 그냥 이제 부손가에 가서 이제 거시금은 그거 해야지 돈 내야지 또 부손가 가면 또 돈 내야지 그렇죠 아주 그치 다 돈을 아주 MRI, CT, 뭐 혈관, 암인가 뭔가 그거 찍고 저거 찍고 말도 못하게 찍고 한 10번만 10번도 더 찍었나 하... 아, 어머니가 하소연을 하시는데 참 안타깝네요. 분명히 저소득층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는 게 있을 텐데 사회복지사는 자기 할 일만 하고 나서서 이렇게 거들어주고 그러지는 않는 것 같네요. 어머니가 저기 살구가 열릴 때쯤 한번 오라고 그러는데 아, 잘 됐으면 좋겠고요. 다시 텐션을 올려서 나머지 골목길들을 투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산자락 중간까지 올라왔습니다. 완전 시골 분위기도 나네요. 텃밭을 가꾸는 분들도 있고 와 요정도 봄날씨면 딱 감자 심을 텐데 요즘 와 여기 석탑이 하나 있네 와 개를 안 먹고 나서 나를 물라고 여기까지 따라오는데 와 저 아래로 계단길 보이세요? 와 계단이 정말 길어 이쪽에 올 땐 조심해야겠습니다 강아지들이 막 따라와서 물려고 그러니까 와 껌댕이네 안녕 개조심 왜 여기까지 올라왔느냐 하면은 여기는 아는 길이에요 상계동을 많이 와보신 분들도 이쪽은 아마 거의 안 오셨을 거예요 아마 숨어있기 때문에 자 여기가 상계동 서편 제일 꼭대기 동네입니다 절이 많아요 여기는 와 저 위에 황금색 불상이 하나 있습니다 불암산이 한눈에 들어오는군요 여기서는 벌써 쑥이 파릇파릇하게 올라왔네요 아 칼 좀 가져오려고 그랬나 엄마가 보내준 쑥이 있어서 더 뜯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 별로 걷지를 않았는데 벌써부터 목 쪽에 땀이 막 송글송글 맺혔습니다 자 현재 여기는 상계동 서편 쪽 제일 꼭대기 동네고요 지금 잠깐 쉬고 있습니다 커피도 한 잔 안 먹고요 자 구독과 좋아요 많이 해주시고요 이제부터가 재미있는 골목길들이 많습니다 채널 고정 와 오늘 같은 날은 반팔 입어도 되겠습니다 와, 아주 더워 자 다시 출발해 보겠습니다 요 계단으로 내려가서 황금불상을 한번 구경하러 가볼게요 보광사라는 절입니다 자 통로를 찾았습니다 강아지 소리가 들리니까 보살님이 살짝 문을 빼꼼히 내다보시네요 드디어 왔습니다 황금색 관음상 상계동을 굽어보시고 모든 걸 잘되게 해주십시오 와 감나무가 있는 파란 집 오래된 은폐가 상계사동 다 올라오긴 했는데 여기는 불쌍하고 막 방치되어 있는데 산에 번외하고 계십니다 얘는 풍어를 닮았는데 오 진돗개 아재 저 아래쪽으로 단고개역 보살개님이 나를 얼굴을 아는지 지치를 않네요
와, 저건 산사태 방지를 위해서 저렇게 설치를 해놓은 모습인데 신기하다. 와, 산새 소리가 참 너무 잘 들린다. 자해암 막다른 골목이구나. 와, 저기는 바위 앞에다가 산신각을 지어놨네요. 여기는 도각사라는 곳인데 올라가 봐야겠다. 와, 사진 한장 찍어야겠다. 여기는 와, 불상이 정말 많아요. 여기 도각사 오른편으로 올라가 볼게요. 와, 이런데도 골목길이 있었구나. 숨차다. 막다른 집이면 또 왜 왔냐고 물어볼 텐데 그냥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겠어요. 개가 짖으려고 벌써부터 준비를 하고 있나 봅니다. 영상부터 촬영하고 사진 찍으려면은 제가 너무 버거울 것 같아서 오늘은 틈틈이 사진을 찍으면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한 언덕배기가 있는데 전망을 한번 볼까요? 아, 여기도 집이 하나 있구나. 저 위에도 집이 하나 있고. 와, 와, 여기는 연탄재로 밭두둑을 만들었어. 화분들이 일렬로 잘 맞춰져 있다. 갖다 드렸었는데, 자, 여기는 서울이 맞습니다. 삶의 지혜입니다. 네, 오픈을 했나 봅니다. 지하철이 지나가면 내가 좋아하는 걸